자, 오늘은 백상예술대상에 나온 여배우님들 얼굴을 보면서 이목구비의 장단점을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 컨텐츠를 하는 이유는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의 얼굴에 비추어 봤을 때, 아, 이 눈은 이 사람한테는 어울리는구나. 네. 아, 이 코는 이 사람한테는 단점이 아니라 장점이 될 수도 있구나. 네. 이런 얘기를 드리면서, 네. 사실 우리가 그렇잖아요. 병원에 오시는 분들 보면 막 다 네. 똑같이 되고 예. 싶어하는 것도 있고 불필요한 시술을 하고 싶을 수도 있고 네. 이런 경우가 많아서 내 얼굴은 어떤지 비추어서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한번 도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네. 자, 첫 번째 주인공은 송혜교님입니다. 아, 정말 여전히 예쁘시죠? 맞아요. 여신입니다. 네. 네. 송혜교님의 가장 큰 장점은 일단 눈인 것 같아요. 네. 눈꺼풀이 좀 얇으시기 때문에 약간 쌍꺼풀이 굉장히 예쁘고 자연스럽거든요. 이제 쌍꺼풀 수술할 때 보면은 네. 뭔가 해놓고도 조금 아 이게 왜 티가 나나요? 라는 분들을 보면 대부분 피부가 두껍고 지방이 많고 이런 분들인데 송혜교님의 눈은 예. 사실 이 얼굴에 쌍꺼풀이 없다고 하더라도 예. 수술을 해놓으면 너무 예쁘고 자연스러울 그럴 눈이거든요. 그리고 라인이 상대적으로 되게 높고 쌍꺼풀이 큰데에 비해서 자연 쌍꺼풀치고 굉장히 크죠. 맞아요. 예, 그런데도 자연스럽고 예쁘게 보이는 게 이제 눈꺼풀이 얇아서 더 예쁘다는 맞아요. 거죠. 옛날에 연예인들 쌍꺼풀 높이를 한번 쭉 이렇게 찾아본 적이 있는데 네. 송혜교님이 조금 높은 편이었거든요. 근데도 자연스럽고 예쁜 것은 네. 이제 눈이 약간 들어간 편, 네. 또 눈꺼풀이 얇은 편 네. 이기 때문에 예. 하, 참 이쁘십니다. 네. 그리고 입술을 또 보고 싶은데요. 네. 송혜교님 하면 입술이 좀 되게 예쁜 네. 것 같아요. 그렇죠. 도톰하고 있고, 맞아요. 그렇죠. 적당한 길이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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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혜교님 얼굴에 저 정도 입술의 두께면은 네. 그냥 적당하다고 할 수 있고 조금 네. 더 두껍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사실 입술이 두꺼우면은 우리가 좀 발랄한 느낌이 나고 네. 약간 섹시한 느낌이 나고 그렇죠. 입술이 얇으면 조금 우아한 지적인, 네, 지적인 그런 느낌이 나죠. 그런 느낌이 예. 날 수 있는데 송혜교님께서는 약간 어렸을 때는 또 되게 발랄한 역할을 많이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시트콤에 나오시고 네. 그러면서 거기서도 되게 잘 어울렸던 것 같은데 네. 나이가 들면서 입술이 네. 약간 작아지셨겠지만 네. 오므라지고 약간 그 오므라지는 특성이 있는데 아직까지도 되게 팽만하고 네. 예쁜 입술이 네. 또 어려 보이게 만드는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정도 입술을 가지고 계신 환자분들도 네. 오셔가지고 저는 더 두껍게 하고 싶다. 네. 이게 네. 유혹이 좀 돼요. 저도 옛날에 한번 해달라고 했잖아요. 맞아요. 지금보다 훨씬 더 어려서 입술이 더 두꺼웠을 때도 입술 하면 안 되겠냐고 약간... 아랫 입술 조금만 더 하고 싶은 그게 있어요. 사람이 거울을 네. 보다 보면 조금만 더 예뻐지고 싶은 그런 게 있는데 이제 네. 참아야 합니다. 근데 할 필요 없다고 하면 기분 나빠하시는 분들도 있어가지고 아, 그래요? 약간 그런 게 좀 고민이긴 해요. 아... 송혜교님 코는 어떤가요? 얼굴 전체적인 그 밸런스로 봤을 때 살짝 작은 편인 것 같아요. 살짝 작고 코끝이 오똑하고 네. 근데 옆에서 보면 콧날이 상당히 좀 높은 편이기는 해요. 근데 앞에서 봤을 때 이제 코가 많이 크지 않기 때문에 이목구비가 다 큰데도 좀 밸런스가 맞는 어떻게 보면은 네. 코까지 컸으면 네. 조금 부리부리하고 그쵸? 약간 좀 들이대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을 수 있거든요. 또 코가 조금 작기 때문에 약간 더 아이 같은 느낌도 네. 있을 수 있는 거라서 맞아요. 네. 작은 코를 가진 얼굴들이 네. 조금 동안으로 롱런한다? 약간. 좀 어려 보이는? 어렸을 때는 무조건 코가 높고 예뻐 보이고 싶단 말이에요. 그렇죠. 콧대 높은 여자 하고 싶죠. 근데 이게 나이가 30대, 40대 들수록 사실은 어려 보이는 게 조금 관건이 돼요. 맞아요. 예, 그래서 코를 너무 높이지 않는 것도 괜찮아요. 근데 막 얼굴형을 보면은 네. 광대가 그래도 네. 없는 편은 아니시죠? 연예인 중에서는 좀 옆광대는 없으시지만 사선 쪽에는 약간 예. 있으신 것 같아요. 약간 있고 여기 볼살이 조금 있는 편이죠.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엄청 크다기보다는 요 앞에 볼살 때문에 약간 좀 한 덩어리로 보이니까 네. 이게 좀 약간 있어 보이는 그런 느낌인데 그것마저도 없으면 되게 더 청순한 느낌이 들긴 했겠지만 네. 발랄한 느낌은 조금 더 빠졌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좀 더 어려 보이고 좀 발랄하고 그런 느낌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리고 이 부분 이 턱뼈의 두께 턱뼈의 두께가 조금 있으신 편인데요. 연예인분들 치고는 네. 이 턱뼈의 두께가 있으면은 이 부분에서만큼은 좀 덜 네. 어려 보이긴 하잖아요. 그렇죠. 네. 예. 조금 더 강해 보이기도 하고 네. 어린 느낌은 조금 줄어들긴 하는데 네. 약간 좀 우아한 느낌 같은 거는 조금 더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뭐 우리가 턱뼈가 두껍다고 해서 무조건 네. 다 돌려 깎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턱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 이분한테는 조화롭고 잘 어울릴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울만 계속 보시는 분들은 네. 이 턱뼈 돌려 깎아야 되지 않아요? 그렇죠. 요거를 예. 깎고 여기를 좀 높이고 네. 이제 한 부분만 보면 그럴 수 있는데 네. 얼굴 전체적인 조화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네. 네. 저 댓글 못 달릴지 알 것 같아요. 그건 송혜교님이니까 아~ 되는 거죠. 우리는 송혜교는 아니잖아요. 뭐 이렇게 달리지 않을까 아, 그렇죠. 싶긴 한데 얼바얼 케바페긴 한데 그렇죠. 네. 이제 이게 저희가 일반인분의 사진을 구할 수는 없으니까 일단 연예인분의 사진을 맞아요. 올려갖고 예시를 든 거고 물론 여기서 턱뼈가 조금 더 작았으면 훨씬 아, 더 어려 보이고 네. 더 동안이었겠지만
턱뼈가 조금 있음으로써 우아해 보이고 조금 더 예뻐 보이는 그런 쪽으로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송혜교 님이 네. 항상 애기 같은 얼굴, 애기 같은 네. 역할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예. 자, 이번에 임지연님 더 글로리에서 예. 연진이 역할 임지연님께서 네. 연기 때도 약간 그런 모습 보여주셨지만 웃을 때 한쪽이 약간 비대칭으로 웃으시는 경우가 있으세요. 근데 이제 약간 무의식적인 거긴 한데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많은 경우에 한 60-70%는 네. 왼쪽에 팔자주름이 힘이 더 센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예. 약간 그 비대칭을 완벽하게 교정할 수 있냐고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는데 네. 사실 좀 어렵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비대칭이 있으면 네. 보톡스를 살짝 놓기도 해요. 한쪽에다가 네. 그런데 조금 비대칭이 있는 건 사실 문제 없다는 거예요. 왜냐? 그쵸. 여배우로 성공하고 백상예술대상을 받을 정도이기 때문에 약간 비대칭이 있는 것은 네. 뭐 그렇게까지 신경 안 쓰셔도 된다는 말씀드리고 정말 필요하다면 네. 팔자 필러를 하면서 보톡스를 네. 살짝 놓을 수는 있는데 예. 그마저도 교정을 100% 하려는 게 아니라 네. 지금 비대칭이 100이면 50 정도를 만들려는 목적으로는 네. 좀 할 수는 있어요. 자기 얼굴만 비대칭인 것 같잖아요. 하지만 자기 얼굴을 이렇게 열심히 평소에 보지 않기 때문에 이게 나중에 시술하고 나서나 시술하러 와서 그게 보이는 거죠. 아 맞아요, 맞아요. 예, 맞아요. 사실은 모든 사람은 비대칭이에요. 같지 않아요. 예. 그래가지고 원래 비대칭인데 예. 팔자 필러 하고 나서 집에 가니까 팔자가 비대칭이 됐어요. 네. 근데 원래 이렇게 비대칭인 분들이 거죠. 진짜 많거든요. 예, 누구나 다 비대칭이에요. 같지 않아요. 아니 이분이 근데 악역이었어요? 아, 악역이었죠. 아니, 너무 순딩순딩하시네. 어떻게 보면 표정도 약간 좀 순딩순딩해 보이시는 눈썹도 이렇게 올라가고. 예. 그런데 재밌는 네. 게 저희 병원에 예. 오신 분들 중에서 네. 내 인상이 너무 사나워 보인다. 네. 남들이 나를 되게 무뚝뚝하게 생겼다고 한다라고 오시는 분들 대부분이 네. 병원에 오셔서 제가 보면 네. 거의 대부분 얼굴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예. 얼굴은 그냥 평범하신데 예. 표정이 무뚝뚝하신 경우가 많아요. 맞아요, 맞아요. 사람이 생긴 거 반, 표정이 반, 맞아요. 그 정도도 차지하는 것 같아요, 정말. 그래서 그분들이 보통 네. 보면은 반응성이 좀 떨어지고 반응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무뚝뚝한다 예.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가 많아요, 주변 사람들이. 너 왜 나한테 이렇게 무뚝뚝하게 대해? 이런 말 하기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생긴 게 무뚝뚝하네 예.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변에는. 아, 내가 무뚝뚝하고 사납게 생겼다는 얘기를 듣는다면 네. 표정으로 표정을 먼저 해보는 게 먼저 예. 순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아, 근데 이 사진은 이제 화려한 머리카락으로 예. 얼굴형을 가리고 있긴 하신데 네. 임지연 배우님은 얼굴형이 참 예쁘신 것 같아요. 네, 이제 단아하고 굉장히 그 고전적인 미인 스타일 얼굴형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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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갸름하니 네. 네. 제 1의 장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임지연님께서는 눈과 눈썹 사이 거리가 조금 가까우신 편이기 때문에 조금 화난 표정 지으면 조금 무서워 보일 수 있는 얼굴이긴 해요. 이렇게 째려보면 이렇게 째려보면 예, 예. 네가 날 이길 수 있겠어? 그래서 나중에 이제 지금은 너무 예쁘시지만 네. 나중에 나이가 이제 10년 20년 지나서 네. 눈이 처지잖아요. 네. 처져서 이렇게 눈과 눈썹이 가까워지면은 다른 분들 네. 눈과 눈썹 사이가 거리가 먼 분들은 상안검을 통해서 눈 처짐을 해결할 수가 있을 텐데 네 쌍꺼풀 수술이요. 그쵸. 네. 쌍꺼풀 수술을 통해서 눈 처짐에 대한 걸 해결할 수 있을 텐데 지금처럼 눈과 눈썹 사이가 거리가 가깝고 이렇게 눈이 푹 들어가신 스타일이 아니라면은 예. 이마 거상이나 눈썹 거상 등을 통해야 되는 네. 네, 그런 조금 어려운 상황이 되죠. 나중에 되면은 아, 이게 얼굴 전체적인 비율을 봤을 때 이게 지금 사진에서는 잘 안 보이는데 콧등이 살짝 낮으신 편이시잖아요. 맞아요. 콧등이 예. 낮으면서 코끝이 이렇게 올라오는. 근데 그 콧등이 조금 낮은 게 이 현재 얼굴에서는 조금 어려 보일 수 있는 포인트가 맞아요. 되는 것 같아요. 도움 돼요. 예. 네. 이렇게 보면 콧뿌리의 시작점이 조금 낮죠. 완만하게 내려와 있다가 좀 올라가는 편이에요. 코기가 약간 낮아 보일 수는 있는데 코끝이 높기 때문에 사실 상관은 없어요. 이제 이런 코가 조금 어려 보일 수 있는 거죠.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환자분들이 네. 수술할 때도 이제 얼굴이 긴 분들은 예. 그거를 얘기를 해주셔야 이제 코의 시작점이 길어 보이지 않아서 맞아요. 얼굴이 더 길어 보이는 거를 이제 방지할 수가 있는데 네, 설명하기 어려워가지고 근데 이게 네. 트렌드가 점점 좀 동안 쪽으로 많이 가잖아요. 맞아요. 특히나 나이가 먹을수록 30대, 40대, 20대에서는 코를 이렇게 세우고 싶지만 조각미녀 그렇죠. 네. 하지만 30대, 40대 지나가면서 점점 어려 보이는 게 중요해진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가서 수술을 다시 할 수도 없고 맞아요. 한 번 할 때 너무 욕심내지 말고 여기 콧등, 여기 미간 사이 사이라 그러죠. 코뿌리 부분을 조금 빨리 시작하지 않는 코뿌리를 약간 낮추는 그런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임지연님도 입술이 약간 두터우신 편인데요. 네, 도톰하시죠. 근데 얼굴 전체적인 밸런스에서는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이게 얼굴이 이게 눈도 화려하고 막 코도 화려하고 막 이랬으면은 너무 눈 뚝, 코 뚝, 입 뚝 이렇게 되는데 얼굴 전체적으로 좀 단아한 인상에서 입술이 약간 도톰한 거는 어울리는 것 같아요. 맞아요. 예. 서로 단점을 보완해 줄 수 있는 네. 밋밋한 느낌을 보완해 줄 수 있을 그쵸. 것 같아요. 예. 근데 입술 필러 하러 오신 분들
중에서 네. 가끔씩 눈이 막 이따만하고 막 예. 이렇게 화려하신 예. 분이 예. 입술까지 뚜 이렇게 되면은 네. 좀 너무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임지아님 같은 경우 입이 약간은 돌출형이시잖아요. 네. 네, 너무 이쁘시지만 약간 돌출형이신데 네. 웃을 때도 활짝 웃으시거든요. 네. 이럴 때는 팔자주름이 길어질 수가 있어요. 아, 길어질 길게. 수 있어서. 네. 아까 어메란 배우님도 네. 약간 그런 스타일이신데 네. 입이 약간 돌출인데 활짝 웃으시는 분들은 팔자주름이 입력까지 엄청 길어지실 때가 있는데 네. 이게 20대 때부터 그러거든요, 사실은. 아... 그런데 조금 빠르다고 할 수 있겠지만 이걸 네. 가만히 냅두면 나중에 네. 30대, 40대가 되면은 네. 진짜 진해져요. 진짜. 아... 이거를 막 다 필 생각은 하지 않더라도 예. 미리 팔자 필러 같은 걸 해가지고 조금 관리를 해줘야 나중에 진짜 심해지는 걸 막을 수 있어요. 제가 20대 때부터 팔자주름 진짜 심했거든요. 그쵸. 근데 저희 한 살 위 선배가 레지던트 선배가 팔자주름이 저랑 비슷했어요. 그래서 네. 회식 때 한참 웃다 보면 둘 다 여기가 얼굴이 여기가 팔자주름이 빵해가지고 우리 선배도 나랑 진짜 팔자가 비슷하네. 의국 졸업 후 10년 후에 만났는데 예. 저는 팔자 필러를 그래도 이제 몇 번 했잖아요. 예. 한 네댓 번 했나 했을 거예요. 좀 했어요 그래도. 그러니까 저는 그때보다 팔자주름이 훨씬 좋은데 예. 그 선배는 아무것도 안 하셨죠. 하, 예. 너무 심해져가지고 이거는 이제는 극복이 너무 어렵다. 이제 필려고 하면 너무 어려울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되는 거예요. 조금씩 이런 예. 느낌의 얼굴이시라면은 네. 또 활짝 웃는 얼굴이시라면은 막 관리를 하는 게 좋고 특히 밑에 부분의 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네. 미리 조금씩 하는 게 진짜 중요해요. 나중에 한꺼번에 하려고 하면은 이제 좀 부자연스러워질 수도 있고 잘 안 많이 되고. 못 넣는 거죠. 맞아요. 잘 안 예. 되고 안 되니까 무리하게 되고 무리하니까 네. 어색하게 되고 네. 계속 엇박자를 돌게 돼요. 선순환을 돌려야 됩니다. 네. 그리고 만약에 임지연님이 연예인이 아니라 일반인이셨다면 볼살이 조금 있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좀 입 어려 옆에, 보이고 입 네. 옆에 요 자리가 네. 볼살이 약간 있으면 네. 입 나온 게 좀 덜 나와 보이거든요. 아, 그리고 좀 어려 보이기도 하고 맞아요. 예. 긴 얼굴도 좀 커버가 될 것이고 네. 하지만 연예인분들은 좀 갸름한 게 아무래도 카메라를 받아야 되니까 맞아요. 모든 예. 각도에서 카메라를 받아야 되니까 네. 육안으로 보는 거랑 카메라에 찍히는 건 진짜 다르거든요. 다르죠. 좀 불어 네. 보이죠. 네. 네. 그리고 또 사실 이렇게 예쁜 분들 앞에 두고 네. 뭐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고 내가 이런 얼굴형과 좀 닮은 구석이 그렇죠. 있다라고 예. 하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참고용으로 네. 내 네. 얼굴에 여기가 조금 더 좋아지면 좋겠다 뭐 이런 네. 네. 박은빈님이 대상을 타셨더라고요. 우영우로요? 그렇죠. 저는 솔직히 네. 너무 잘하셔가지고 네. 나중에 정상적으로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너무 이상한 어색하다 할까? 처음 뵌 모습이 우영우라가지고 야, 그 우영우 자체였죠 진짜. 아, 레전드 그 연기였죠. 아, 대박이야 대박. 수상 소감도 굉장히 화제가 됐더라고요. 아 그래요? 되게 진실된 예. 그런 느낌을 줘가지고 사람들한테 그 울림을 많이 줬다라고 아, 해서 예. 조회수가 500만이 넘었어요. 500만이요? 네. 5살 때 데뷔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5살 때 했던 걸 이제 결실을 인정받은 거니까 되게 감동적일 것 같아요. 아, 그럴 것 같아요. 근데 가만히 보면 박은빈님이 엄청 어려 보였잖아요. 맞아요. 애기 같은 느낌이 엄청 강했는데요. 예. 근데 네. 또 얼굴 자체만으로 그냥 보면은 그렇게 또 동안일 얼굴은 아니에요. 맞아요. 얼굴도 예. 길고 코도 예. 길고. 예. 그러니까 물론 눈이 동글동글하고 이게 볼살도 좀 있으시고 해서 어려 보이는 얼굴이긴 한데 뭐 나머지 동안일 조건을 다 갖췄다고 하긴 힘들거든요. 맞아요. 예. 박은빈님은 표정이나 어떤 제스처 그런 맞아요. 데서 나오는 게 반 이상인 것 같아요. 맞아요. 높은 반응성. 네. 우리가 여고생들 보면 뭐 낙엽만 굴러가도 깨르르 웃는다고 하잖아요. 네. 박은빈님이 예능 같은 데 나와서 보면은 네. 굉장히 반응성이 높고 그러니까 박은빈님이 말하지 않을 때도 네. 사람들이 말을 하면 다 듣고 반응하고 있거든요. 그런 점이 되게 뭐랄까 아이 같은 느낌을 주는 것 같아요. 네네네. 그리고 잘 웃으시는데 예. 예. 웃을 때 사실 예. 이 부위가 통통해지시잖아요. 박은빈님이. 아, 그렇죠. 사실 이거 제가 진짜 싫어하는 부위거든요. 왜냐면 나이 들면 이게 자꾸 예. 나오고 네. 이게 나오면 이제 눈밑 필러 할 때도 조금 예. 부담스럽고 왜냐면 살쪄 보일까 봐. 또 막 아... 여러 가지 단점이 많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나이 들면 이렇게 더 처지면서 이게 더 나오게 되고. 네. 그래서 진짜 단점이 많은 부위라서 진짜 싫어하는데 박은빈님한테는 네. 그렇게 또 단점이 아니에요. 왜냐면 여기라도 볼륨이 있기 때문에 긴 얼굴이 좀 커버가 되고 그쵸. 웃을 때 더 활짝 웃는 느낌이 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자기 얼굴에 따라서 맞아요. 이게 어떤 똑같은 걸 봤을 때 누구한테는 장점이고 누구한테는 단점이고 그렇죠. 그렇게 작용할 수 있다는 맞아요. 거죠. 예. 이거 못 없애서 스트레스 받는 분들 진짜 많거든요. 네. 꼭 단점으로만 보지 않을 수도 있다. 사람 얼굴에 따라서는. 그리고 또 어려 보이는 것은 네. 네. 애교가 꽤 크신 편이더라고요. 아.
물론 애기 화장을 하셨겠지만 네네. 그 부분도 항상 웃는 얼굴인 것 같고 약간 네. 어려 보이는 느낌도 드는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약간 이렇게 아래에서 위로 쳐다보는 표정도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약간 이렇게 위로 예, 쳐다보는. 예, 그래서 네. 그게 좀 아이 같은? 아이가 어른을 볼 때 위에 있으니까 맞아요. 예. 이렇게 올려다보는 느낌. 예. 그게 약간 아이 같을 수 있거든요. 네. 근데 그걸 되게 잘 해야 되는데 예. 조금 잘못 쓰는 분들은 네. 약간 노려보는 듯하게 보기도 해서 조금 그게 아이 같으려면은 눈썹도 같이 예. 이렇게, 아~ 이렇게 올려주면서 써야 아~ 아이 같거든요. 이거 말고 이런 이게 거? 아니라 네. 이게 약간 얼굴이 길고 좀 본인의 얼굴에 살짝 노안이다 이러신 분들은 애교 필러 하는 것도 조금 도움이 되겠네요. 애교도 그렇고 네. 좀 앞광대나 네. 볼 이런 데다가 네. 조금 볼륨을 채워주면 긴 네. 느낌이 좀 완화가 돼요. 네. 왜냐면 긴 얼굴 중에 네. 동안 소리 듣기 진짜 어렵거든요. 아, 쉽지 않죠. 그리고 어려 네. 보이는 것 중에서는 피부가 네. 좀 건성이시면서 하얀 네. 것도 꽤 네. 작용하는 것 같아요. 방금비님이 만약에 진짜 동안이고 애기 네. 같기만 하면 네. 그런 역할밖에 못 맡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려 보이는 역할만 해서 거기서 이렇게 빠져나오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코가 어느 정도 좀 길이가 있고 그게 보완을 해주는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런 것들이 뭐 네. 외모적으로 보완되는 부분이 있지만 성격적인 네. 부분도 네. 외모를 보완하고 있는 좋은 예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일반인이었으면 코가 조금 짧은 게 더 어려 보이고 뭔가 밸런스 조금 더 예쁜 사람이다 라는 네. 느낌을 주기는 쉽겠죠. 코 시작점 낮추고 네. 코 끝 돌리고 네. 네. 아 그러면은 조금 더 동안이다 뭐 이런 얘기를 들을 수는 있었겠지만 근데 네. 요즘에 드라마가 그런 것 같아요. 어떤요? 뭔가 엄청 예쁜 분이 나와가지고 예. 뭔가 하면 감정입이 좀 덜 되잖아요. 그쵸. 우리가 드라마라는 예. 게 일상에서 일어날 법한 일을 가지고 예. 만드는 거니까 예. 연기도 요즘에 과장된 게 확 줄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얼굴도 자연스러워야 되고 연기도 자연스러워야 되고 그런 것도 조금씩 더 늘어나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러면 진짜 찍어놓은 판박이 미인 아주 그냥 전형적인 미인이라기보다는 조금 개성 있는 얼굴이 조금 더 그러니까요. 그 마음을 더 울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오 만인의 연인 수지님 이번에 사회를 보셨죠? 네. 네. 수지님은 얼굴 전체적으로 밸런스가 좀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너무 예쁘신데 이제 눈코입이 조금 크고 얼굴이 다른 그 배우분들은 보통 좀 갸름한 상이 많잖아요. 근데 약간 광대가 조금은 있어서 그래도 약간 동그래 보이는 갸름하지만 약간 동그래 보이는 얼굴이라고 할 수 있고요. 연예인 중에서인 거죠? 뭐. 그렇죠. 네. 그래서 조금 동안 어려 보이는 면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수지님이 좀 어려 보이시긴 하는데 그게 뭘까 찾아봤어요. 사실은 눈도 그렇게 어려 보이는 눈 아니고 코도 어려 보이는 맞아요. 코도 이목구비만 아니고 이목구비만 따져보면 은 사실 이목구비가 뚜렷한 사람은 동안 네. 소리 듣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턱도 그렇게 짧진 않아요. 근데 제가 좀 찾아봤더니 입을 약간 턱 짧은 분처럼 많은 약간 습관이 있으셔가지고 그래서 약간 턱이 짧아 보이는 면도 좀 있는 것 같고요. 동글동글한 얼굴이 조금 어려 보이게 만드는 것도 같고요. 화장했을 때랑 안 했을 때랑 또 네. 이미지가 좀 많이 다른 연예인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화장 안 하셨을 때는 되게 네. 청순한 느낌도 있고 예. 아. 화장을 하면 되게 화려해지는 그쵸. 그런 화려한 일용 같은 네. 느낌이 좀 들죠. 예쁘시네요. 예쁘시네요. 예. 자 이렇게 해서 백상예술대상 2023년도에 나온 여배우들 얼굴을 가지고 네. 우리 일반인들의 얼굴을 네. 빗대서 생각해보는 그런 컨텐츠를 한번 네. 해봤는데요. 네. 어떠세요? 우리가 예. 아무리 예쁘다고 생각하는 얼굴도 조금 아쉬운 점은 약간 있고 네. 또 아, 이 부분 아쉬운데라고 생각했던 것도 의외로 내 얼굴에서는 장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쵸. 네, 뭐든지 다 똑같이 맞춰가지고 예. 막 인스타 보고 인스타 입술 이거 너무 이뻐 이대로 하고 싶어 이런 것보다는 그럼 결국 똑같아지죠 얼굴이. 맞아요. 예. 그리고 조화를 항상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화와 개성 네. 맞아요. 네. 그러니까 얼굴의 개성도 중요하지만 성격적인 개성이 또 보완적인지 네. 아니면 반대되는지도 네. 조금은 생각해 보는 게 저는 네. 좋다고 생각해요. 옛날에 기억나세요? 그 연예인 중에 뭐 마음에 안 드는 얼굴은 뭐 이런 거 올렸더니 다 나왔잖아요. 김태희, 송혜교, 전지현 뭐 누가 예뻐요 그러면? 맞아요. 모든 사람의 눈에 예쁜 얼굴은 사실 없나 봐요. 맞아요. 예, 사람마다 기준이 진짜 다르고 난 이런 스타일이 예쁜데 또 원장님은 이런 스타일이 예쁘고 맞아요. 예,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외모 하나를 갈고 닦아가지고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겠다 네. 라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 내가 돈이 많고 권력이 많이 생기면 아. 내 인생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거야 라는 게 이제 불합리한 어떤 환상이잖아요. 그렇죠. 외모도 마찬가지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그런 걸 조금 다른 쪽으로 눈을 돌리시는 것도 괜찮을 네. 것 같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어떻게 보면 그걸 통해서 다른 인생의 과제를 미루는 거죠. 이를테면 내가 예뻐지면 내가 조금 철들지 않아도 돼. 내가 뭐 앞으로 살아가는데 그러니까 뭔가 책임을 덜 져도 돼. 진짜 해결해야 될 인생의 과제를 그쪽으로 다 밀어버리고 그쪽으로 도피하는 거가 되면 안 되겠죠. 그렇죠. 네. 사람마다 얼굴의 개성과 특징이 다 다르니까 내 얼굴을 조금 보완하고 싶다면 내 얼굴에 맞춰서 내 얼굴에서 어디가 보완하면 좋을까 이런 쪽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정리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네. 여러분 예뻐지세요.